억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캄보디아 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캄보디아 가서 배워온 말은 한마디 억군. 저쪽 브라질은 오브리가도, 그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만 알아도 어디 가도 뭐 그 하나만 알아도 다 써먹으시죠. 오브리가도.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억군. 또 일본 가면 이제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그것만 이제 감사합니다는 이제 일본말로 말하면 간사시마스. 그 감사합니다를 최고로 극대화 표현한 게 간사하죠. 간사시마스. 간사하게 얘기해야 돼요. 간사시마스. 기도해 주셔가지고 캄보디아에 여덟 군데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교도소 포함해서 교도소로 가기 위해서 10시간을 운전해서 갔어요. 74세 된 은퇴 선교사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아마 창세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뭐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근데 이제 운전사는 아프지 않았는데 차가 아파가지고 돈이 좀 옷가네가 좀 많이 들어갔죠. 근데 그분이 이제 5월 18일 날 한국에 도착하니까 제가 이제 5월 24일 날 올 때 같이 모시고 와서 캄보디아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제 은혜를 끼치려고 제가 제 대신 설교를 하기로 그렇게 내가 작전을 쌌습니다. 그분은 간지가 23년인데 교회를 3개를 개척을 해서 예배당을 아주 크게 거기는 어린애들이 많아요. 어른들은 별로 없고 어린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 예배에 어른애들이 오니까 뭐 그분이 그 코로나 전에는 거의 뭐 한 3군데 교회 합쳐서 1500명 정도 한 교회 한 군데 한 500명씩 나오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뭐 어린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좋죠. 저는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6월 29일 날 출발해서 7월 5일까지 아프리카를 처음 갑니다.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동네가 있더라. 말라위.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나라의 110분의 1이에요. 경제 규모가 110분의 1.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 모르죠. 아프리카 전 나라들을 아프리카 대륙의 전 나라를 플러스한 그 소득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못해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그죠? 캄보디아도 가니까 엄청나게 뭐 우리나라보다 못하더라고요. 교도소로 갔는데 200명 떡값을 준비해서 이제 내가 200달러를 줬더니 한 사람 앞에 1달러. 그랬더니 550명인데 550명. 재소자들이 한 500명 되고 교도관들. 그래서 550명분을 카스테라를 준비했는데 207달러를 가지고 그거를 카스테라를 준비해서 하나씩 다 주고. 그리고 얼마나 열악한지 예배당 이렇게 뭐 건물이 없고 그 예배당 그 교도소 마당에서 설교단이 마당이에요. 마당이 좀 그럼 돌멩이 같은 것도 좀 뽑아내고 좀 평평하게 하던가. 돌멩이 울퉁불퉁 있고 거기서 그냥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찬송 부르고 이제 준비 찬양하고 하니까 이쪽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이쪽은 여사, 남사. 근데 이제 방에 아니라 복도에 전부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열악해요. 우리나라 교도소는 완전 호텔이죠, 호텔. 제가 말라위를 왜 가냐? 말라위의 교도소 세 군데를 이제 부흥회를 하러 가요. 교도소 부흥회를 하러 가는데 지난번에 왔었죠. 교도소장 하시던 우리 지정수 장로님, 그 장로님이 이제 아주 유명한 교도소장님이세요. 한 번은 대전 교도소장 재직 시절에 한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 집에 가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도망가면 이제 못 잡으면은 소장은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소장님이 모가지 안 날아가고 부수장님이 모가지 날아갔어요. 대신 양보할 걸 양보해야지. 왜 안 날아갔냐면 그때 도망가는 그 시간에 일본의 무도 대회에 참석하려. 그분이 검도 유단자예요. 아주 고단자입니다. 검도. 검도한 사람들은 볼펜 하나만 있으면 볼펜이 거의 칼 수준이에요. 볼펜 하나 가지고도 이제 그만큼 기술을 발휘한다 이거죠. 그 아들도 또 이제 아들도 말라위에 있어요. 말라위. 말라위에 용인 유도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또 유도 고단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육군사관학교, 그 나라의 최고의 그 유도를 가리키는 유도 감독이에요. 말라위가 있어요. 장가는 아직 안 갔지만 거기를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비행기 표가 25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또 캄보디아를 안 가려고 했는데 또 오래요. 앵콜이 쏟아졌어요. 앵콜. 뭐 찬양 앵콜은 내가 많이 찬양 앵콜은 난 못 받아봤거나 못 부르니까. 근데 설교 앵콜도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8, 1월 달에 8번 설교하는데 이번에는
9월 1일 날 출발해서 9월 14일 날 돌아오는데 이번에 14군데 집회가 잡혔어요. 6개가 더 잡혔네. 웬일이래요? 설교도 못하는 목사를 왜 오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이 목사인 줄 믿습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이 귀한 손님을 접대하고 싶어서 고깃집에 갔어요. 아줌마 여기 제일 맛있는 고기를 주시오. 고기가 도착했는데 회장은 인상을 탁 쓰면서 종업원을 부릅니다. 아줌마 고기에 왜 기름이 이렇게 많아요? 찬바람이 쌩. 근데 주인 아줌마가 헐레벌떡 달려오면서 아이고 회장님 이놈이 소가 운동을 안 했나 보네요. 어이없는 대답에 회장의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근데 초대받은 손님은 한술 더 뜹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우리가 먹고 운동할게요. 말이란 거는 참 이렇게 한국말은 참 진짜 최고의 말이에요. 보신탕집에 손님 5명이 들어왔어요. 종업원이 테이블에 물수건하고 물잔을 다 갖다 놓고 손님들 얼굴 쳐다보면서 물습니다. 5명을 쫙 훑어보더니만 모두 개죠. 느닷없는 질문에 손님들은 막 박장대소하면서 웃습니다. 모두 개냐고? 그래 우리 모두 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종업원이 주방에다 대고 하는 말이 더 걸작입니다. 개가 5개요. 전부 그냥 사람을 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목을 같이 합시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왜 뜻이 있냐면 한마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예배가 살고 영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한다 해도 변하지 않던 자식이, 남편이, 시어머니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힘이 빠지지만 그런 고난이 없이는 내가 내 악을 볼 수가 없어요. 고난 겪은 만큼 내 악이 벗겨져 버리고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가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한 만큼 내 자녀를 축복할 수가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악을 보고 고난을 겪은 만큼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곧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저녁 식사에 게장 먹었잖아요. 게장. 전 옛날에 개 그 꽃게 잡는 배를 탔어요. 저 안 타본 배가 없어요. 꽃게 잡는 배도 타고 새우 잡는 배도 타봤고 조기 잡는 배도 타봤고 타봤는데 근데 이제 그 배에서는 저렇게 안 먹어요. 배에서는 양념해서 안 먹고 그냥 나가리라 그러죠. 발 그 다리 떨어진 걸 나가리라 그래요. 나가리. 나가리를 전부 통에다가 막 던져놔요. 상품이 안 되니까. 그럼 거기다가 소금을 쫙 뿌려요. 그럼 소금만 이제 절이는 거죠. 그러고 이제 반찬 없으면 그거 꺼내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가 막혀요. 그리고 새우젓 있잖아요. 새우젓. 밥 먹을 때 입맛 없는 사람들 새우젓하고 먹으면 그렇게 좋아요. 왜? 새우젓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소화를 잘 되게 만들어요. 꼭 돼지고기만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아주 몸에 좋은 거예요. 새우가.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이 축복이란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비밀의 신비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셉 처치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따라갑시다. 고난은 단지 십자가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한 조각도 안 되죠. 억만분의 일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토마스 아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변하지 않고는, 내가 바뀌지 않고는 남을 바꿀 수 없다.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예요. 그냥 뭐 전부 내로남불이잖아요. 나는 잘났고 막 저쪽 저 손가락질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면 스스로를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만 할 뿐 자신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음성 여자하고 37년 살다 보니까 뭐 코로나도 음성이고 감기도 음성이고 뭐 맨날 음성만 걸리는데 어쨌든 변화를 상대방 변화를 못 시켜요.
딱 이 성격이란 것은 도장처럼 딱 틀에 박힌 거예요. 그게 이제 변화를 시키려면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해요. 그러나 상대방한테 변하라 변하라면서 나는 안 변하면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그게 삐끄덕거리고 이혼하고 말해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천문학자인 탈레스라는 분은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렵고 다른 사람을 충고하는 일은 가장 쉽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가장 복된 삶은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변화되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빨리 알아서 변화되면 고통이 줄어드는 거예요. 강제로 변화되면 큰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변화시킬 때 처음에는 점잖게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정신 차리라고 실패와 낙심의 순간을 겪게 하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서 깨달으라고 흔드십니다. 그래도 옛 성품이 변하지 않고 계속 고집부리면 확실히 깨달으라고 큰 환란을 겪게 하고 치명적인 아픔을 통해서 때리십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데려가버리는 거죠. 화가 반 고흐의 엉겅퀴 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길가에 흔한 엉겅퀴 꽃이지만 고흐의 손을 만나서 놀라운 작품으로 피어납니다. 우리 역시 엉겅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의 쓰임을 받으면 즉시 놀라운 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 사명을 입은 작품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요. 14살 때부터 고난을 겪었잖아요. 고기 잡는 배 화장, 불화자 장장, 불을 다루는 장이 돼가지고 식모 노릇을 했잖아요. 이걸 밥이라고 했냐? 너 혼자 먹어라 하고 앞에는 X가 나오죠. 그럼 이제 안 맞으려고 피하고 피하다 보니까 눈치가 발달돼가지고 지금은 뭐 사람 쳐다보면 한 3분만 얘기하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심리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눈치띠가 되는 거죠. 아픔은 기회가 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당시 왼손잡이는 불경한 것이라 여겨졌어요. 어느 성경학자는 에훗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른손을 못 쓰던 에훗은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주님은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약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인이 됐고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불같은 성격이 약점이었지만 이를 깨닫고 열정이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들은 자신들이 죄인이기에 감히 서서 기도도 못했고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약점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할수록 강해지고 버릴수록 얻게 되고 역설입니다. 역설. 파라독스예요. 신앙은. 여러분 운동하면 근육이 커집니다. 근육이 커지려면 먼저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찢어져야 돼요. 운동을 안 하다가 할 때 아프고 쓰시는 이유는 근육이 찢어졌기 때문에요. 노동을 안 하던 사람이 힘든 노동을 하면은 그냥 막 근육이 찢어져가지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육이 커지려면 먼저 찢어져야 하듯이 마음이 넓어지려면 먼저 찢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통은 마음을 넓히는 절호의 찬세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이해심도 커집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대개 극심한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왜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큰 피해를 입히는 태풍이 없다면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태풍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태풍이 없으면 공기 오염 때문에 점차 살 수가 없습니다. 오염돼서. 태풍의 고통은 세상을 공기 오염으로부터 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도 성도를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작업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욕심과 가치관, 일상적인 죄악, 현재에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상처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련과 압박과 짓밟힘의 고난도 필요합니다. 고난을 잘 소화하면 뿌리가 있는 깊은 인생이 됩니다. 왜 독수리가 높은 하늘에서 날 수가 있습니까? 높은 하늘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피하지 않고 맞서면서 그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때로는 세찬 고난의 바람을 주시기도 합니다. 역경의 바람은 왕같은 제사장답게 만드시려는 사랑의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바람 일고 돼지가 얼어가면
동물들은 겨울날 준비를 합니다. 몽골이죠, 몽골. 몽골의 말도 갈기가 길어지고 털에 윤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말들의 눈은 야상으로 빛납니다. 따뜻한 여름 몇 달간의 그 순하고 조용한 눈빛이 아니라 정신적 무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몽골인들은 말이 자연을 닮아가지 못하면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야성적 긴장을 도와줍니다. 그들은 늑대를 전부 잡아버리지 않고 몇 마리 남겨둡니다.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을 남겨두어야만이 말이 긴장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늑대 또한 건강하고 펄펄 뛰는 긴장한 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병들고 약한 말들만 먹어치울 뿐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연인 것입니다. 활어를 수송할 때 활어의 치사율을 낮추는 획기적인 방법은 활어를 잡아먹는 새끼상어나 무태장어를 천적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천적 물고기를 투입하면 활어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계속 발버둥 치고 그렇기 때문에 죽지도 않을 뿐더러 팔팔하게 헤엄쳐 다니고, 금붕어는 자연 상태에서는 알을 만 개를 낳습니다. 만 개. 그러나 스트레스나 생존 위험이 전혀 없는 평안한 어항에서는 3천 개의 알밖에는 못 납니다. 아무런 자극이나 스트레스 없이 너무 한가롭게만 주어지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나 만족은 크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극이나 긴장감이 없다면 인생은 오히려 지옥이 됩니다. 인생은 아름답게 누구나 뜻을 세워서 살고 싶은 삶에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끝없이 도전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를 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서울여자대학교가 있어요. 육군사관학교 건너편에, 태릉에. 거기가 옛날에는 이제 그 다른 학교 법인에서, 지금은 이제 학교가 어렵다 보니까 영락교회에서 그 학교 법인을 인수받아서 영락교회 재단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대학교에서 캄보디아에 옷을 470벌을 보냈어요. 네파, 아웃도어 네파라는 데가 있죠. 네파에서 옷을 이제 받아가지고 무료로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물류비를 들여가지고 보냈는데, 그거를 받는 가나안 농군학교 캄보디아에서 그 옷이 두껍다고 안 받았어요. 패딩, 경량 패딩을 안 받아가지고, 더운 나라에 얇은 여름 옷이 있어야지. 그래 안 받는 거를 어떻게 쓰리쿠션 쳐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물류비가 443만 원이 안 드는 거죠. 거기서 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 보러 커피 하나를 갖다가 선물로 준비하고 그 감사 편지를 써라. 그래서 감사 편지를 가지고 커피 하나 들고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 편지도 주시고 그 옷을 나눠주는 거, 210벌 나눠주는 거를 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수요일 날 강사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달래요. 그 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하버드라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최고의 공부를 프린스턴 대학을 신학교를 나온 그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 교회에 제일 무식한 목사가 가서 수요일 날 설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식하고 유식하고를 따지지 않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했더니 또 이번에 아웃도어 네파에서 9월 달에 가는데 미리 옷은 줍니다. 1200벌을 준대요. 할렐루야. 그 네팔 아웃도어 네파에서 2022년도에 25억치의 옷을 가난한 빈국에 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죠. 네파 그 옷 주는 이사님 보러. 이사님, 아니 가난한 교회가 있는데 가난한 교회도 옷 한 벌씩 주십시오. 한 200장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국내는 안 된대. 국내는 전부 외국 빈국에. 그래가지고는 못 얻었어요. 준다 그랬으면 내가 벌써 옷을 가져왔겠죠. 아무튼 1200벌을 보내는데 물류비만 해도 200만 원이 들어가요.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0만 원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은 하나님 것이니까.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김 집사가 안 도와주나 박 집사가 안 도와주나, 지금은 절대로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털어줘야지. 물질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털어주시기 때문에 200만 원도 괜찮고 300만 원 필요한 것은 주시고 욕심은 안 채워주지만,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삶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만 하면 고물이 보물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고물이 보물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끔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육적인 배고픔보다 영적인
배고픔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해럴드 러셀은 2차 대전 중에 두 팔을 잃었어요. 처음에는 깊이 좌절했지만 점점 삶에 의지가 생기면서 의수로 글을 쓰고 타자를 쳤어요. 제가 전에 간증했죠. 그 뉴욕에 있는 양미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어릴 때 철길을 기어가다가 기차가 지나가가지고 손이 다 잘라져 버렸잖아요. 접합 수술했지만 손이 새 손처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수술해도 안 낫고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마음도 들었대요. 팔을 차라리 잘라버리고 이 보기 싫은 손을 잘라버리고 의술을 낄까. 그래가지고 맨하튼에 있는 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대요. 어릴 때. 그 정도로 차라리 그냥 팔 잘라버리고 그냥 의술을 끼는 게 낫겠다. 이 손이 이게 새 손이.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딸 셋하고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잘해주더니만은 콩깍지가 벗어지고 난 다음에는 노름만 하고 게임 블러가 돼가지고 노름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름은 참 끊기가 힘든 거예요. 노름. 화토를 잃을 때도 이게 머리에서 뇌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세영 씨가 85인데도 그 재산 이동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완전히 그 쾌감을 이게 뇌에서 병원에 입원해야죠. 약물 치료해야죠. 근데 이 권사님이 자살하려고 권총을 구해가지고는 여기다 대고 쐈는데 총알이 앞으로 안 나가고 총 안에서 터져가고 아 목숨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은 1등 권사님이 됐고 세 딸이 얼마나 효도하는지 어머니를 아주 그냥 뭐 극진하게 그렇게 효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제 3월 달에 한국에 온대요. 그래서 와라 오면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고향이 같은 고향이에요. 아버지 고향이 제주도예요. 제주도인데 육지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육지 여자 사이에서 난 딸이 그 권사님. 근데 시어머니 그러니까는 그 자기 할머니가 강제 이혼을 시켜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제주도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 할머니들은 육지 사람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배타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주도 여자하고 결혼시켜가지고 거기서 낳은 또 딸이 지금 저쪽 홍성에서 지금 음식점 복집을 하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게 다 무식해서 그래요. 예수를 모르니까. 이 팔이 없는 이 해럴드 러셀은 나중에 영화가 되고 영화 배우로도 출연해서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습니다. 시상식 때 기자가 묻습니다. 두 팔을 잃어서 절망하지 않았나요?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기도하니까 평안이 생기면서 더 소중한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자기 자신이 절망스럽고 우울증으로 자기 죽고 싶고 그래도 기도하면 평안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소중한 가치,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혼 가운데 그래서 잃은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니까 따라합시다. 잃은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며 열심히 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누구한테 쫄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센놈 앞에 가면 더 세져요. 막 엔돌핀이 막 쏟아져요. 약한 놈한테 가면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죽죠. 저는 뭐 아무리 뭐 큰 대교회 뭐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목사님 앞에 가서도 할 말 다 하고요. 눈 크게 떠가지고 절대로 기죽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나보다도 더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면 극심한 고통과 시험 중에도 대평안을 노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꼭 붙들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괴테는 이런 말 했어요. 유명한 말 했죠. 눈물로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는 근심에 쌓인 수많은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없는 자는 침대에 앉아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자는 하늘에 전능하신 자를 알 수 없다.
아멘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서 1장 20절. 아멘을 세 번 한 사람하고 두 번 한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아멘은 세게 빨리만 따라합시다. 아멘은 세게 빨리 많이 그렇게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쏙쏙 들어오는 거죠.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불행은 우리를 연마해서 커다란 불행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양성해 주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된 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결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난이란 게.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책에서 베낀 겁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 13개월 동안 연구하면서 11만 번의 실험에 실패합니다. 그때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13개월 동안에 11만 번이나 실패했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그때 에디슨이 말합니다. 11만 번의 실패라니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11만 가지의 방법을 배운 거라네. 할렐루야. 성도에게는 두 가지 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또 하나는 어떤 밥인지 아십니까? 환란입니다. 환란이 오면 너는 내 밥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환란을 잡아먹어버리면 영혼의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영적인 밥을 먹고 강해지라고 환란을 가끔 허락하십니다. 자주 허락 안 하십니다. 가끔 허락하셔요. 또 감당 못할 어려움을 허락하는 법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따라합시다. 아, 밥상을 받았구나. 큰 환란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큰 밥상을 받았구나.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진수 성찬을 받았구나. 죽을 만큼의 고통이 오면은 아, 수라상을 받았구나. 수라상은 왕만 먹는 밥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왜 고난과 기도 제목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왜 목자들이 양 옆에 염소를 둡니까? 양이 배부르고 안전한 상태에서 누워만 있으면 운동 부족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염소가 누워있는 양을 본능적으로 찌르면 양이 도망치면서 건강이 유지됩니다. 그 찌르는 염소가 바로 삶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분명히 힘든 것이지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고 나중에 주어질 영광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사탄을 이기는 유전자가 DNA가 이미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고난과 사탄이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고난과 사탄이 일곱 길로 도망간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에게 마음이 높아지지 말라고 작은 시련은 주지만 감당 못할 큰 시련은 절대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큰 시련을 주실 때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믿음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이 있느냐가 아니라 시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더 감사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만사 형통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내 한계를 자각시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고 새롭게 도약시키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따라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훈련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은 성도를 더 현명하고 더 강하고 더 생산적이고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금을 얻는 데는 불이 필요합니다. 금은 불에 많이 넣을수록 순도가 높아집니다. 14번 단련한 금을 14K라고 부르죠. 18번 단련된 금을 18K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4번 단련한 금을 24K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순금 또는 정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24K 정금도 99.9%짜리가 있고 99.99%짜리가 있고 99.999%짜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지만 더 압력이 가해졌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값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역경이 사람의 인격을 깊이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모르고 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온갖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아프리카 말라위의 세 군데 교도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교도소 부흥회를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선교사님 어떤 분이냐 내가 잠깐 소개할게요. 너무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이럴 땐 아멘 좀 하세요. 너무너무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한경진 목사님하고 같이 일했던 김경래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경향신문에 또 계셨고 언론인이고 아주 훌륭한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본부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아주 그 교회 활동을 크게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양옥집을 샀대요. 오래전 얘기예요. 그 아들 선교사님이 지금 말라위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인터넷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이제 양옥집을 2층 양옥집을 샀대요. 4개월 만에 아버지가 집을 팔아버리대요. 왜 파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회의 빚을 갚아주라고 양옥집을 4개월 살고 팔아가지고 홀랑 교회도 헌금해버리고 여덟 식구가 교회 지하실 내서 2년을 살았대. 2년. 그러니까 그때 8명이었었는데 형제가 5명이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까지 여덟 식구가 지금은 이제 그 후로 그 자식들이 8명까지 낳죠. 그때는 이제 5명 받았을 때 장남인데 이분이 장남인데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갔대요. 근데 이제 간증에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옥집을 엄청나게 비싸게 사 주셨습니다라는 표현을 해.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후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여덟 형제가 전부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의사, 박사, 교수, 선교사, 목사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범죄학 박사 1호가 됩니다. 범죄학이 있어요. 범죄학.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동대 교수를 하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40살이 넘어서 말라위에 가서 그 빈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110분의 1 수준 경제 규모가 110분의 1만큼밖에 못 사는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정부로부터 재소자를 갖다가 350명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교수 세워가지고 담당도 안 치고 기독교 교수의 재소자들이 350명이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전부 100% 새벽 기도를 드린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농장에서 이제 옥수수를 키워서 옥수수를 생산해서 그 옥수수를 가지고 또 모자란 옥수수는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걸 또 콩을 사가지고 그걸 갖다 분쇄해놓고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설탕, 바이타민 그리고 철분, 소금 넣고 영양죽을 만들어가지고 4만 2천 명의 유아원과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을 먹이면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기독교 미션스쿨이 되는 거죠. 전부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거를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시내에 좋은 집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 교도소 담당도 못 치게 있대요. 담도 없어요. 그리고 교도소 바로 그 군내에 집을 조그맣게 짓고 수준을 낮춰가지고 교도관들 수준하고 낮춰 그 정도로 수준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살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 옆에 나라가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자꾸만 말라위를 먹으려고 침범하려는데 한국에서 수출한 K2 자동소총이 있어가지고 이 자동소총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비가 와도 습이 차도 총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니까 탄자니아 군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말라위를 겁내가지고 한국의 K2 자동소총이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말라위 대통령은 한국을 자기네 말라위를 대한민국에 편입시켜주면 좋겠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인터넷에 다 있던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한국의 위상은 대단히 높습니다. 왜 한국이 복을 주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벌써 우리 봐요. 가난 교회만 해도 벌써 이 보통 믿음입니까? 전부 아주 전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모여있는 교회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캄보디아 엄청난 변화를 지금 0.몇%에서 지금 거의 뭐 2% 3%까지 올라갔대요. 한국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헤브론 병원이라는 병원을 한국 선교사들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심장 수술을 벌써 600명 이상을 하고 처음에는 기술이 없었는데 한국의 심장병 의사들을 모셔다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수술하고 말해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아무리 좀 시끄럽기도 하고 조금 이제 개성이 강해가지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한, 의인이 있는 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한국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에 빠진 자를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온실에서 자란 사람의 말은 아무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실패 때문에 포기해버리면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자는 같은 영혼을 가진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피해서 돌아왔다면 지금 다시 한번 부딪혀보세요. 어려움을 부딪혀보세요. 고생을 불운 탓으로 돌리면 당신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경쟁적인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대개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시편 140편 12절. 아이, 어떤 목사님이,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자꾸만 시편이라 그랬는데, 시편 몇 편이라 그랬는데 자꾸만 몇 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참 그냥 그 말 들을 때마다 목사님 시편은 몇 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까지 왔다가도 쑥 들어가. 괜히 또 자존심이. 그분은 끝까지 그냥 뭐 장이라 그래도 그냥 뭐 내비둬야죠 뭐, 그죠? 헬런 켈러는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성도의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늘 형통했다면 성경에 기록될 내용이 별로 없었겠지만 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후세에 풍성한 유산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의 손길 속에서 거룩한 비전을 이루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메난 드로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설령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도 실망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문은 열릴 것이다. 역경은 희망으로 극복된다. 이것도 책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내 인생이 가장 어려운 시간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3마일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격이 안 급해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엄청난 인내의 훈련을 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 그냥 저는 막 무슨 일이 벌어지면 빨리빨리 그냥 뭐 6개월 전에라도 1년 전에라도 뭐 결정이 나면 바로 비행기표 사버리고 비행기표도 뭐 전화 걸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찰 들고 가가지고 바로 현찰 박치게 합니다. 빨리 펴 끊어.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니까 12시 지나기 전에 모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멍해가지고 속에 들은 게 없어가지고 좀 지붕만 날라갔지 뭐 괜찮죠? 누가 나를 6학년 6반으로 봅니까? 그냥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그냥 예? 브라질에 갔을 때는 한 500명 교회에서 설교를 2시간, 왜냐하면 1시간 통역하고 1시간, 2시간 하고 500명, 1000명을 다 안수하고 호텔에 가면 완전 뻗어버려요. 완전히 뭐 시체가 되는데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또 거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시지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직선보다 곡선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3마일의 하나님이에요. 3마일의 하나님.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한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고 하나님은 진선미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긴 시간 기다리면 우리는 더디다고 느끼지만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가지고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베드로 전서 2장 9절. 구약성경이 없고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어디 있냐? 빨리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참으라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옥법자로 정죄한다.
번지수는 같은데 동네가 틀린 것 같은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 아멘.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는 동네는 맞았는데 번지수가 아까 틀렸어요. 이게 지금 번지수가 제대로. 자, 우리 전부 일어서 보세요. 관절염 있는 분은 일어서지 마시고 전부 일어서 보세요. 전부 일어서 보세요. 우리 할 게 있어요 지금. 자, 딱 서가지고 다리를 약간 벌리고 그리고 히프는 약간 빼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손을 자 오른손을 탁 이렇게 구호하는 거예요. 나는 왕,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 보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왕되게 하셨으니 오 나는 왕이로소이다. 오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좀 탁 이게 오 나는 왕이로소이다. 누가 뭐라 해도 왕중 왕.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시고 또 임명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나는 진정 왕이로소이다. 왕 왕같이 이대로 나는 살 것입니다. 못난 것들은 비껴라. 교만도 비껴라. 혈기도 비껴라. 가난도 비껴라. 질병도 비껴라. 저주도 비껴라. 미움도 비껴라. 약함도 비껴라. 실패도 비껴라. 열등감도 비껴라. 썩 비껴라. 왕이 나가신다. 왕. 왕이 나가신단 말이야. 자, 주일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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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난 교회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손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처럼 아버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유혹도 가난도 저주도 다 아버지 썩 불렀거라. 아버지 내가 쫓아버리고 예수 이름 권세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더욱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옵시고 찬양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약한 부분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은정 우리 김동재 원장님을 축복하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김수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한창호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구역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은혜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육기만을 간절히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가난교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예수 만나 구원받고 다 아버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되게 하시고 다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승리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날마다 날마다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교회가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영육간에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아버지 오염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일절 등받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지켜주시며 생명사계로 싹 주셨기만을 간절히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실의 믿음을 가지고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자아와 위선과 아집과 교만과 독선이 깨어지고 그리고 아버지 정금처럼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윤례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서가기 원합니다. 가난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문 활짝 여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원장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과 능력과 실력과 재력과 박력을 더하시고 지혜 총명 명철 모략 권능 재능의 신 성령께서 감동 또 감동시켜 주시며 모든 부교역자들을 비롯해서 전 성도들이 이까지 하나님 조금도 기죽지 않고 아버지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처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사장처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죽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대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